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지금 그 벽돌 하차하고 있죠? 25톤 한 차에 약 22바리트 싣고 오는데 한 8대 정도 하차했어요, 오늘이요. 그럼 굉장히 시간 많이 가고.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이곳 땅이 지게차가 들어와서 작업할 만한 땅이 못 된다는 얘기죠. 옆에 굴삭기가 대기하고 있어갖고 굴삭기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. 제가 한번 다니면은 땅이 파이고, 그럼 또 이제 굴삭기가 그 땅을 다시 나라시를 해주고, 나라시라는 건 평탄화 작업을 말하는 거죠. 평탄화 시키고 나면은 또 제가 또 물건을 갖고 들어가면 또 빠지고, 그럼 또 제게 함을 굴삭기 빼주고, 이런 식으로 굴삭기 없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, 이곳은요. 추워도 이 땅이 얼지가 않아요. 밑에는 스포츠 같은 땅이고 위에 잡석을 얹어놨기 때문에요. 이 도저히 지게차가 작업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. 그 처음에는 왔는데 한 대인 줄 알았어요. 한 대 와 있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죠. 한 대 정도 뭐 하고 말죠.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손을 댔는데, 아니 지게발을 꽂았는데 또 세 대가 더 있다는 거예요. 총 네 대가 됐죠. 또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7대, 8대까지 늘어난 거예요. 이 화물차가. 그 제가 한 대 하고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게차는 못한다, 그리고 발을 빼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번 잘 해보자 그래갖고선 제가 붙잡혀서 한 건데, 정말 진 빠지는 하루였습니다. 사실 뭐 정상적인 땅에서는 25톤 8대 정도야 뭐 별거 아니죠.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 화물차가 저 이쪽으로 못 올라오니까 저희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. 한 차선을 막고선 화물차를 대놓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저걸 뚫어 올라가는데, 지게발 닿는 부분에 갔을 때 앞바퀴가 언덕을 올라차야 돼요. 그 언덕을 올라차면 이제 발 높이가 틀려지잖아요.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건데, 그때 살살 들어가야 되는데 살살 들어가면 여기를 못 올라차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가 자꾸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죠. 이런 땅에서는 멈칫하게 되면은 지게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 가든 힘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발을 꽂고 떠내려와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.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요. 그래서 보통 신경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곳이죠. 엄청 신경 쓰이는 곳이에요. 이게 뭐 지게차가 할 일이 아닌 거죠, 사실은 이곳은요. 이제 지게차가 발을 꽂으러 가다 멈칫하다 보면 자꾸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지게차가 서 있고 뒤에서 이제 지게차 꽁무니를 갖다가 굴삭기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. 밀어서 발을 꽂을 수 있게 해요. 처음에는 그 단파레트씩 하다가 그냥 뭐 이왕 미는 김에 두 파레트씩 밀어 나간 거죠. 지금 한번 하고 나면은 이렇게 지게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렇게 땅이 파여요. 이제 굴삭기 갖고 또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. 근데 웬만한 땅 같으면 이 정도 다녔으면 어느 정도 다져져야 되는데, 이 땅은 절대 다져질 수 없어요. 밑에 땅은 스펀지처럼 물렁물렁하고 위에 잡석을 깔았는데, 잡석은 각자 노는 게 잡석이잖아요. 흙이랑 좀 섞였으면 어느 정도 다져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흙 하나 없이 그냥 잡석만 있다 보니까 그냥 100%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그나마 굴삭기가 있으니까 제가 작업을 하는 거지, 굴삭기 없었으면은 작업할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. 사실은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또 나중에 얘기를 하기를 또 이것도 실어내가고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. 지금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, 굴삭기를. 굴삭기가 제 지게차를 밀어주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꽁무니가 이제 개판이 되고 있는데, 그걸 이제 몰랐던 얘기죠, 작업할 때까지는요. 기스가 조금 낫겠지 했는데 도색을 다시 해야 될 정도입니다. 하여튼 저기 지금 이제 지게발 꽂으러 올라가는 저 부분이 굉장히 지금 연약한 지만에다가 잡석도 깔아놨는데 자꾸 좀 내려가요. 그리고 밑에 아시바 파이프 긴 게 거기 박혀 있는데 그거 빼내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지게차가 다니면서 다져놓으면은 또 땅을 갖다가 또 다져진 것도 풀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, 일 자체가요.
여기 들어와서 이 작업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. 더군다나 왜 이렇게 또 차는 많은지. 여덟 대면 22파레트 잡고 여덟 대면 몇 파레트입니까 도대체?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. 벽돌만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 텀팩 자루를 실어온 파레트도 있었으니까요. 근데 어쨌거나 힘든 건 똑같습니다.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곳은 이제 지게차로 할 작업이 아니고 이런 땅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페이로다나 또는 이제 굴삭기 지게파로 달아갖고 작업하는 게 맞겠죠? 뭐 그래서 굴삭기에 지게팔도 필요하긴 한 겁니다. 이거 지게차는 지금 이 땅에서는 어거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. 이 화물차 사장님들도 저보고 고생한다고 보시는 법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여기 땅이 너무 힘든 땅이에요. 아, 오랜만에 진짜 간만에 제대로 한번 걸렸습니다. 저 원래 이렇게 힘든 일 싫어하잖아요. 간단한 일만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또 제가 또 시작을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발을 댔으니까 끝까지 이제 책임져야 되겠죠. 하여튼 어느 정도 한 4대 정도 내리고 나니까 해탈하게 됩니다. 지게차가 빠지면 또 굴삭기로 당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 뒤에 지게차 오므리가 다 페인트 도색이 터지는지 마는지 그런 거 신경도 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오고 빨리 내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. 근데 해도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아주 답답해 죽겠습니다. 도대체 몇 대나 더 남았는지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. 아마 제가 도망갈까 봐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는 지금 3시가 넘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버리면은 이 화물차는 계속 오고 있는데 화물차가 이제 내려놓고 가서 또 갖고 와야 되는데 밀려버리잖아요. 밀리면은 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. 차 오는 대로 내리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. 지금 보세요. 이렇게 뒤에 오므리 뒤에가 이게 엄청난 두꺼운 칠이거든요. 저기 다 터져버렸어요. 저거 이제 바대 매기고 이제 칠하고 또 이제 스티커 붙이고 그러려면은 또 일입니다. 그렇다고 전체 도색할 수도 없고 전체 도색하려면 또꽤 비싸겠죠? 이렇게까지 도색이 터졌는 줄 알았으면 제가 지게차하고 좀더 청구를 했을 텐데 저거 생각도 못했습니다. 저렇게 터졌을지. 물론 뭐 지게차 요금을 여기서 적게 받진 않았어요. 제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결제도 바로 해주셔갖고 뭐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. 저 정도 터졌어도 뭐 화가 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. 어차피 일하다 그런 거니까. 이제 저기 녹슬기 전에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바닥이고 스프레이 좀 뿌려야 되겠죠. 언제 뿌릴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 편집할 시간도 없는데 뭐 저거 뭐 바닥에 이거 페인트 칠할 시간 있겠습니까? 그건 덜 급하잖아요. 이제 지금 이제 텀팩 자루가 이제 몇개 왔죠? 이런 식으로 이제 파레트가 좀 자재가 바뀌었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게차가 못 들어가고 굴삭기 항상 여기 대기하면서 계속 저 버킷으로 밀어주고 계시죠. 물론 굴삭기 없었으면은 아예 작업할 엄두도 못 냈겠죠. 하여간에 이 땅은 끝까지 적응이 안 돼요. 이 굴삭기나 지게차가 지나가면 땅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약한 땅이거든요. 지금 내 마음하고는 정말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야, 지게차가. 좌측으로 가고 싶은데 우측으로 가야 되고, 지게팔을 마음대로 내가 꽂고 싶은데 꽂기가 굉장히 힘들단 얘기예요. 왜냐면 뒷바퀴가 이제 조향축이라 그래갖고 방향을 틀어주는 축인데, 뒷바퀴를 틀 수가 없어요. 정말 좀 깝깝한 땅이죠. 내가 진짜 싫어하는 땅. 들어가기 싫어하는 땅이죠. 이거를 처음에 발을 뺄지 꽂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때 내가 꽂고 시작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은 보이고 있어요, 지금. 요거 내리고 나면 한참만 더 내리면 된다고 하니까
이제 조금 한시는 논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이곳에서 저를 탈출시켜줄 마지막 화물차가 도착했습니다. 이거 최대한 빨리, 이제 빠지면 빨리가 자꾸 늦어지니까 안 빠지도록 조심조심하면서 얼른 내려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진짜 사람으로 치면은 몸살이지 않고 작업을 한 거죠.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몸살이지 않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게차 뒷공무니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건데, 아, 정말 이런 작업은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작업이거든요. 이게 4.5톤이다 보니까 더잘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. 뭐 땅이 뭐 이런 거야 뭐 참. 이게 한 1년 정도 다져지면 아마 단단해질 거예요. 이게 뭐 하루 이틀 한 달도 다가고는 이 땅은 끊임없이 빠지는 땅입니다. 이 다음에 작업할 때는 무조건 제가 지게발에 굴삭기를 그 추천해 드릴 거예요. 지게차 말고 굴삭기에 지게발을 달아 갖고 작업하라고. 아니면은 뭐 페이로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이제 요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.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 들어올 거예요. 왜 들어올 수가 없어요, 여기. 더 이상 굴삭기가 없으면은 지게차 운전 작업할 수가 없거든요. 정말 그, 와, 악몽 같은 이 하루였어요. 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갔죠? 일곱, 여덟 대 내리는데, 한대 내리는데 약한 타임, 40분 정도 지났거든요. 아, 그리고 이제 밥도 못 먹고 해서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. 빨리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. 하여튼 오늘 어쨌든 같이 다 같이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